자, 박종류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Okay. Imagine Imagine. that you are chocolate world. Okay. 그래서 선생님 밑줄 그으면 틀렸단 얘기예요, 어딘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 녀석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지금 고쳐볼래요? 오케이. 모르겠으면 계속 다음 문장. There is chocolate festival. Oh, chocolate. 어초콜릿이요. 어초콜릿 페스티벌이요. 어초콜릿 페스티벌.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the small town In a small town. 이 정도는 봐주겠어요. in Italy. 자, 이거 뭐 때문에 사용된 거지? 이거 왜 없으면 왜 없으면 왜안 되지? 마을이 다음 이름 씨인데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여기에 왜 더를 쓰면 안 되는지 처음 소개하는 거라서. 그쵸 처음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다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 다운은 몇 번째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등장이요. 이 페스티벌 몇 번째 등장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처음 얘기하는 이름인데 그게 하필이면 셀수 있고 한 개라면 써야 된다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Hey.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됐어? 아니요. 뭐냐? Calls. 뭐지? S. 오케이. 아, 있다. 어딘가 틀렸고요. 대열어. 그다음에 뭐야? 대열어. 그렇지. 어디가 틀렸을까요? 조각상 들리네. 계속해서 You eat and drink chocolate. Wow, yum. Okay. 초콜릿은 아니야. 처음에 틀린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빼먹은 게 있나? 캔. 맞나? 아닌데? 뭐? 유캔.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캔, 그래서 뭐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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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캔캔뭐캔 어쩌라고 캔을
캔을 집어 던지라고? 캔이 들어가 있도록 제대로 표현해 주세요. You can eat and drink.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묻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봤겠다. 너는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니? 아, 나는이구나. 나는 뭐? 6가지 질문 중에 What can I do? 아, what can I do? What can I eat and drin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오케이,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본다 했죠. 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 Eat and drink chocolate.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I do? 아니요? 뭐라고? What can I do? 그렇지, what can I do? 오케이, 그래서 이거 뒤에 붙여볼까? At the festival. 읽어볼까요?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오케이. 그럼 at the festival의 뜻은? At the festival의 뜻은 그 축제. 그 축제야? 에. 에야?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At the festival. At the festival은 6가지 질문 중에 where? 네, 그래서 얘가 중요하죠. 앞잡이 씨. 네, 여기서는 아, 얘가 네요. 중요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중요하게 설명했었죠? 네. 뭐 같은 이유로. 이런 거 설명했었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 festival opens all in the cupola. 오케이. 그래서 All in the cool fall. 6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그러면 먼저 우리말로 묻는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묻는 말은 그 축제는 언제 열리니? 그러면 그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 궁금할 때 이 표현은 When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내가 볼 때 청룡이 되게 똑똑해.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festival open? 뭐 하나 빼먹었는데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upola.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저거요? 다요? 뭐 똑같지 않냐 이거 둘 다? 아 When 누가 다 만드는 6가지 방법 중에 아 미안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됐습니까? 오픈에 대해서 뭔가 설명했었죠. 이런 뜻도 있고 열다 열린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녀석에 대해서도 앞잡이 씨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어? 누가 할 차례인데요? (웃음) 처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Because chocolate milk has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뭔가
오케이.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했었죠? 어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접속사.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자, 이 대답이 나오고 싶으면 이 중간에 무슨 질문을 하나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죠? 그 축제는 왜 열리니?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니? 그 축제 도대체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니? 라는 질문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얘는 뭐였더라? Why? 일단 시작은 Why였지. Why does? Does 뭐야? 아, Why does the festival? 저 읽어보세요. 그 축제는 열리니? 이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도 읽어보세요.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아, 이게 왜? Does the festival open? 아,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그 축제는 열리니? 그러면 why 나 뭐야?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purpl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Gulpo? Why does the festival opens야? Why does the festival open이야? Open이요. 더 이상 빠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Gulpo?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Gulpo?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chocolate melt Hot summer sun. 아,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누가다가 있습니다. 초콜릿이 녹는다가 있죠. 네. 초콜릿이 녹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초콜릿이 녹는다만 영어로 말해줘요. 초콜릿이 녹는다요? 어. 초콜릿 밀? 그러면 그게 누가다 하니까 그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밀치였으니까 더 된 거. 초콜릿 안 만길어봤자 뭐야? 안 만길어봤자 it. 그러니까 he, she, it 다음에 하다시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시제일 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꾸 s 또는 es가 붙어있다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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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누가다 또 이것도 누가 네가 다 좀 통해질 것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양념씨구나. 양념씨비. 그렇죠. 양념씨를 쓸 때 어떤 조건이 몇 가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은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을 가진 말이나 무슨 시를 써야 된다. 하다시나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남.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fat의 뜻이 뭐길래? fat의 뜻이요? 뚱뚱한 어떤 시. 어떤을 그렇다면 뭐를 만들 어떻다를 만들어 줘야지. 네. 양념시 뒤에 올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겠지. 네. 자, 그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랬었지? 접속사. 됐습니까? 원머 후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n?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일단 이 부분은 묻는 말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나를 통해질 것이 이가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내가 뚱뚱해질까요? 했더니 네가 축제를 방문한 이후에 뚱뚱해질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n I 뭔가 이상한데? When 아 위로 먼저 써야 되는구나. 중요한 거예요. Can you swim? You can swim. 아
양념 씨가 앞으로 가잖아요. 누가 앞으로? 양념 씨. 그래서 내가 언제 뚱뚱해질까요? When will I be fat? When will I be fat? When will I be f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I be fat? 했더니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will you will be fat? Okay, very good. 자, 그럼 이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Okay. 너무 뭐가 나올까? 이번에는 얘가 궁금해. 패트요?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된다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How? 그렇지. 어떤 뚱뚱아리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영어스럽게 우리말로 질문을 써보면 어떤 나는 될 것이니 내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내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겠죠? 네. 그럼 이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How? 아, 애프터리 먼저 들어가는 건가? 자, 여섯 가지 질문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누가다를 누가니 아... 만든 게 옳잖아요. 영어는 항상 그렇지 않던가요? 아, 그랬구나. 될 것이니? I will I Can you swim? You can swim. 또 얘기할까요? 아니요.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 be? 아, 내가 어떻게 될까요? How will I be? How will I be?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쓰면 되겠네. 네. 남아있는 거. 내가, I. 아, after. after이 뭐냐? 아, my. 순간 my랑 헷갈렸네. my가 나인데. 다른 거잖아. after. 내가. After the chocolate festival,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와, 길다. 됐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pet? How will I be the after?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How will I be?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you visit chocolate festival?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아, 네가 초콜릿 방문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봅니까? After you를 너무 많이 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여기서 you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연습을 할 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장. So make sure not too much. Too much. 이렇게? 네. 뭔가 이상한데. 툴을 한 번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기억이 없다. 지금 틀린 문장은 두 개입니다. 두 개구나. 연습 여보세요. 네. 누가? 준호 준비됐어 보고요. 저요? 준비 안 됐어? 네. 준비 안 됐어? 네.